나이지리아 출신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윌프레드. 한국의 마이클 조던이 되고픈 11살 농구 소년의 꿈의 성장기. 희망의 드리블, 윌프레드. 갈 곳을 잃은 아기 천사들의 희망 공간, 베이비 박스. 논쟁도 많지만 그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바로 사랑과 온정의 시선. 아기 천사들의 둥지에서 이종락 목사. 하루가 다르게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각장애인 문화유산 해설가. 희미한 시력으로 남아 그가 두 눈에 담고 싶어하는 마지막 꿈의 풍경은? 내 마음의 희망 풍경을 만들다. 김태희. 아름다운 사람들의 희망 이야기. 다큐멘터리 희망.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